안녕하세요. 많이 늦었죠 저희가. 어플 그거 모임에서 네. 미더스에서 맞죠? 네, 저도 방금 여기서 저희 둘이 만나서 왔거든요. 채팅으로만 하나가 이게 실제로 보니까 신기해요. 오늘 너무 미인이신 실물이 다 더 괜찮네. 잘생기셨어요. 아, 진짜 잘생기셨어요. 근데 오늘 저희 진짜 재밌게 놀기로 했잖아요. 네네. 이왕 남자 둘 여자 둘이니까 파트너 좀 정해서 노는 거 어때요? 아, 네 좋아요. 아, 저 괜찮아요? 저 재밌게 노는 거니까 좀. 제가 남자 먼저 사랑의 짝대기 한번 해볼게요. 아, 갑자기요? 네. 하나 둘 셋. 좀 여성분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떨리는데. 하나 둘 셋. Nope. 근데 저는 제가 찍었는데도 이쪽인 거예요? 그냥 잘생겼잖아요. 아 근데 나 좀 재밌게 놀려면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되니까 두 분이서 재밌게 놀려면 좀 조율 좀 가능하시겠어요? 해주실 거죠? 네, 뭐 재밌게 놀려면 네, 두 분이서 그럼 한 명 양보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Nope. 너무 재밌다. 이런 기분이 처음이어가지고 자주 있지 않으세요? 네. 진짜? 저희 두 분 확고하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럼 카카오 택시라도 불러야 되나?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잘 노는 걸로 하죠. 가위바위보는 신중하시네. 가위바위보. 언니 제가 이긴 걸로 해주면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50만 원 이체해 드릴게요. 제가 이 50만 원 어떻게 놀아요? 아니 저 50만 원을 준다고? 아, 저 오징어 알레르기 있어요. 나도 갑각류 알레르기 있어요. 제가 오징어 안 좋아해요. 아 잠깐만요. 아 예. 아니 오징어 갑각류 아니에요. 제가 갑각류라고요? 아 잠깐만요. 아 예. 대화하세요. 대화하세요. 저 오징어 못 먹어요. 저를 먹는다고요? 아니요. 명상하지. 편하게 해. 이 명상을 보고 어떻게 같이 놀아요? 명상이요? 언니는 끝까지 이 오빠랑 못 놀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왜요? 저거 냄새 나요? 아니요. 편하게 계세요. 예? 편하게 계세요. 아니, 가깝 놀이라고 자꾸. 아니, 다른 얘기 하려고. 아. 화장실 좀 부탁해. 저기요. 화장실 그쪽 아닌데. 화장실 이쪽인데요? 저기요. 조만간 그냥 가시는 거 같아. 저희 둘이 더 있어. 안녕하세요. 민재 씨 맞으시죠? 머리 진짜 이쁘시다.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네.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오셨네. 미더스에서 채팅만 하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늘 저희 새벽까지 1차, 2차, 3차 놀기로 했잖아요. 무조건이. 기억나시죠? 그럼요. 무조건 뻗기 없게 계속 노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성분 두 분 오시기로 했잖아요. 언제쯤 도착하신대요? 아, 그 두 분이 네네. 좀 전에 연락이 왔는데 오늘 참여를 못 하신다고. 네? 전화가 왔어요? 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못 오신다고 좀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 내 정신 좀 봐. 제가 오늘 당숙이 뭐 결혼식이 있거든요. 당숙이 뭐 결혼? 30분 입장, 신부 입장까지 30분 남아가지고. 갑자기. 아니, 당숙이. 제가 사회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아니, 뭐 입장이 언제라고? 가시긴 가셔야죠. 예. 네. 저희 둘이. 근데. 둘이라도. 네? 제가 지금 휴가 나온 사람이라서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거든요. 제가 군인이시라고요? 복귀해야 돼갖고 저도 가봐야 될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근데 머리가 두발 자유예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두발 자유라고요? 두 발이 지금 자유 같으나? 말이 안 되는데. 난 또 다른 모임에서 만나면 되지. 잘겠다.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모임으로는 벌써 두 번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죠.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모임에 도끼 있는 거 알아요? 네? 도끼. 도끼? 네. 래퍼 도끼? 네. 아, 저번에도 한번 왔었는데? 왔었어요? 네. 아, 그때 안 나왔었구나. 네. 오늘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네. 진짜요? 아, 팬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돈 많잖아요. 여보세요? 예, 도끼 형님. 예. 예. 아, 형님 안 망하는 거 알아요? 예. 거의 다 오셨다고요? 도끼 형님 지금 형님 이쪽이에요. 형님 이쪽이요. 형님 저 너무 팬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야오. 아, 행사 잘하고 오셨어요, 형님? 아, 힙합 돈데입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차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되게 많죠. 네. 자동차 좋아합니다. 어, 네. 근데 오늘은 어떤 거? 누구보다 가난을 잘 알아서 버스 타고 왔어요. 예.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커피 제가 다 사드릴게요. 어. 야오. 아, 형님 안 그러셔도 돼요, 형님. 왜냐면 모임에서 만난 거니까 yeah. 각자 건 각자 가는 게 더 집회하는 게 편한 거예요. Oh no, holy shit. 뭐라고? 오늘 제가 여기 커피 산다고. 네.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아. 망할 것 같아. Hey, you're not. 아, 이렇게. 그래야 전화는 잘 나갈 것 같아. 오, 내가 망할 것 같아. 오, 멋있어. 내가 망할 것 같아. 일상 속에서. Hey, you're not. 어, 진짜 멋있어. 나는 잘 나갈 것 같아. 네. 신한이 형 잠깐 와도 될까요? 아, 여기요? 아, 진짜 래퍼인가요, 혹시? 아, 또 다른 래퍼 형인데. 아, 진짜요? 누구나 알만한 형이에요. 우와, 진짜. 자이언티 형 아들. 오, 너무 좋아요. 자이언티 형. 예, 행복한 집은. 요, 언티 형. 그 아까 말한 그 카페로 들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해. 여기 화장을 왜 참고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지. 자이언티다. 왔어. 와. 모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우. 형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님 와, 매너도 있으시고. 형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야마대교 보았지. 요즘에 아버지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 뭐 하시고 계세요? 아버지는 택시도 알고. 라이브 조금 약하신데. 같이 자리 이동할까요? 제가 LA에서 사다가 펜트하우스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7층짜리인가요? 7층짜리가 아니라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어. 아, 지금요? 네, 같이 가서 음악 작업하는 거 구경하실래요? 너무 좋아요. 구경하실래요? 너무 좋아요. 자이언티랑 커피가